시작하겠습니다. 2주차 확률하고 통계 부분인데, 통계는 데이터 과학자로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확률에 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커먼 미스테이크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처음에는 저희 확률 변수를 잘못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 금토일이 일어날 확률은 7분의 1이죠, 각각. 근데 월요일 화요일 확률 변수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7분의 1과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다른 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에 눈이 6개가 있어요. 근데 확률 변수를 1, 2, 3, 4, 5라고 하면은 6이 비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넣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인과관계랑 상관관계를 저희가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 책에서는 통계학에서는 상관관계와 인간관계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데이터 과학에서는 상관관계 안에서도 인과관계를 찾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통계학에서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은 베타오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 가설 검증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깊게는 설명 안 하고 저희가 가설 검증할 때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해요. 근데 귀무가설을 설정하는 이유가 귀무가설을 기각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다수 경우에서 그렇게 설정하는데, 귀무가설이 거짓임에도 저희가 대립가설을 기각하고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경우, 이거를 베타 오류라고 하는 제2종의 오류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베타 오류라고 했으니까 알파 오류도 있겠죠? 알파 오류가 거짓일 확률은 일반적으로 베타 오류보다 더 적어서 저희가 통계 검정할 때 베타 오류를 좀 연구했다고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뒷부분에 가설 검정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자세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확률 변수가 무엇인가? 확률 변수는 아까 말했듯이 숫자로 정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한글이면은 계산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확률 변수들은 보는 것처럼 뭐 자동차 뭐 빨간색, 파란 색깔,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런 것들은 안 되고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요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배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변수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죠. 다음으로는 확률 변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산적인 거하고 그리고 연속적인 거두 가지 경우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산적인 것들은 범위가 유한이거나 가상 무한이라고 해요. 어떤 거냐면은 1, 2, 3, 4, 5, 6, 점점점점점점 이런 것들. 근데 끝이 없어도 되는데 셀수 있으면 돼요. 1, 2, 3, 4, 5, 6, 7. 근데 특정 연속이라는 거는 특정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렇게 셀수 없을 때, 1, 2, 3, 4, 5, 6, 7, 8, 셀수 없을 때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까 이상 확률 변수가 있다고 했죠?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상 확률 변수는 PPT 내용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좀 많이 바꾼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이거 P라고 하는데 저희 국내 대부분 교과서를 보면은 P가 아니라 FX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FX가 같은 확률이에요. 보면은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지는데 눈이 6개고 완전한 주사위라고 생각하면 각각 1, 2, 3, 4, 5, 6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씩이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은 당연히 1이 나오겠죠. 그리고 가변 성질은 예를 들어 2에서 4까지 2에서 4까지를 더하면은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시그마를 통해서 이상 확률 변수는 구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연속 확률 변수인데, 연속 확률 변수인데, 이거 어떤 게 틀린 건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거? 사실 이 말이 없으면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확률을 전부 더하면은 1이고 1이고 아웃컴은 내가 마음대로 설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게 연속 확률 변수인 거죠. 연속 확률 변수는 아까 말했듯이 특정 사건 일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산적인 거 1, 2, 3, 4, 5 이런 식으로 주면은 틀린 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앞에 내용을 좀 정리해버리면 연속 확률 변수는 아까 이산 확률 변수는 시그마를 통해서 구했는데 연속 확률 변수는 연속적인 일이다 보니까 인테그랄로 적분을 해줍니다. 똑같이 적분해주면 맨 끝에서부터 맨 끝까지는 전부 합계가 1이 되고 그리고 아까 이산 확률 변수처럼 특정 부분 A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면은 똑같이 A에서 B까지 FX, DX에서 적분을 해줍니다. 근데 적분해서 0에서 1까지 적분하나 0에서 0.9999까지 적분하나 답은 똑같죠. 그래서 등호는 안 붙여도 되는데 제가 보기 편하라고 보통은 등호를 많이 붙여서 됩니다. 그러면은 잠깐 문제를 보면은 연속 확률 변수는 이런 식으로 정의해요. 예를 들어서 0과 3 사이에서 이런 확률을 갖고 그 외의 값에서는 0을 갖는다. 그러면은 연속 확률 변수의 정의에 의하면은 0에서 3까지는 1을 갖겠죠. 다 적분을 하면. 모든 확률의 총합이니까. 그러니까 C값을 구할 수 있고 C값을 구한 다음에 1에서 2까지를 적분하게 되면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평균을 어떻게 구할까요? 그리고 분산을 어떻게 구할까요? 평균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대기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막대기가 있는데 어디 부분에다 둬야지 막대기가 손에서 수평을 이룰까요? 정중앙을 해야지 수평을 이루겠죠? 근데 평균의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막대기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면은 어디다 둬야지 될까요? 수평이 되려면 네, 꺾으시면 가까이 돼야겠죠. 그럼 이걸 숫자로 조금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은 1, 2, 3, 4, 5였을 때 평균은 3입니다. 근데 1, 2, 3, 4, 100 하면 평균이 22가 되겠죠. 답이 많이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은 1, 2, 3, 4, 5였을 때 중앙값은 3이고 1, 2, 3, 4, 110 했을 때는 중앙값은 똑같이 3인데 중앙값은 같은데 평균은 달라요. 그러면 저희가 평균을 구하는 이유가 저희 값들이 어디에 분포되는지 알고 싶은데 그런 걸 못 구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균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은 계산하기 가장 편리하고 평균으로 해도 중앙값과 크게 차이가 없으면은 평균으로 대체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아니면은 중앙값과 만약에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확률을 그 끝에 아웃라이어 부분, 이상치 부분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시면은 평균과 중앙값이 비슷한 값을 갖게 됩니다. 분산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평균,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평균. 보통 1, 2, 3, 4, 5로 했을 때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죠. 확률에서는 똑같은 방식,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인데, 보면은 서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해서 각각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합니다. 원리는 똑같은 방법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는데 여기서 평균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평균은? 평균은 한 이쯤에 있겠죠? 이쯤? 이걸 평균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대략 2.64 그 정도 나올 것 같네요. 그러면 평균을 구하면 이렇게 2.45 전에 본 거에 정중앙 부분 그 부분에 오게 되죠. 다음 평균을 구할 때 제가 좀 많이 고민했는데 수식이 필요할지 보면 왜냐하면 저는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평균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할지 말지 좀 고민을 했는데 평균은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아까 봤던 거 x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평균을 구하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똑같이 x 이 x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평균의 제곱을 구하고 싶다. 그럼 그냥 거기다 x 제곱을 넣어주고 전부 곱하고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산을 어떻게 구할까요? 분산은 흩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분산은 흩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건데, 저희가 구한, 예를 들어 아까 예에서 1, 2, 3, 4, 5가 있는데, 이거의 평균은 3이었어요. 근데 1, 2, 3, 4, 5에 각각 3씩을 빼주면 어떤 값이 일어나죠?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면은 0이 되니까 흩어진 정도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근데 딱 안 와닿죠?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좀 안 와닿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을 분산이라고 하는데, 분산에는 문제점이 있긴 한데, 그건 좀 나중에 말하고,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가볼게요. 분산은 아까 흩어진 정도를 측정한다고 했는데, 그럼 분산이 크면 안 좋은 걸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분산이 크면은 좀 안 좋네 하는데, 그거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저희가 어떤 것을 분석하느냐, 그거에 달려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식 투자자라고 해볼게요. 저희가 주식 투자자인데, 저는 위험한 걸 좋아하고, 수성님은 좀 안전한 걸 좋아하신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위험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할 거예요. 더 높은 수익률을, 이렇게 빨간 색깔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고, 좀 안전한 걸 좋아한다. 그럼 평균에 근접한, 이런 것들을 원하겠죠. 그래서, 분산이라는 게 크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작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어떤 것을, 어떤 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아까 분산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제곱이에요. 저희 확률 변수는 x, 제곱이 없어. 1이에요, 1. 그래서, 분산은 지금 단위가 x제곱이, 예를 들어서 x의 단위가 센치라고 하면은, 분산으로 구한 결과는 센치 제곱이 돼버리기 때문에 측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합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도 크고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분산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분산에다 루트를 씌워줍니다. 분산에다 루트를 씌워주면은 이렇게 표준편차라고 하는 시그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가 더 눈에서 띄고 하니까 시그마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으로는 베르느이 분포와 이항 분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분포 같은 경우는 서로서로가 다 얽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베르느이 분포, 이항 분포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점점 발전해가는 그런 분포의 모양이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발전한다기보다는 뭐, 특수한 경우, 이런 경우들인데, 여기서는 좀, 아예 밑바닥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들만 많이 소개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베르느이 분포는 진짜 간단해요. 성공과 실패. 그거밖에 없어요. 성공이냐, 실패냐. 앞면이냐, 뒷면이냐. 이런 경우밖에 없으니까, 이런 1과 0, 그리고 P, 1-P. P는 일어났을 때고, 1-P는 일어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하죠. 여기서 베르느이 분포에서 평균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보면은 곱하고 더하니까 P겠죠? P. 베르느이 분포에서 평균은 P, O. 그리고 분산은 계산하기 좀 복잡하지만 PQ라고 나오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으로. 그럼 베르느이 분포 확률에서 N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까는 성공과 실패밖에 없는데 계속 N번 반복 시행했을 때 그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이 X를 이항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항 확률 변수는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여기에 가로가 있어야 되는데 가로가 안 보이네요. 이렇게 보는데 한번 뒤에 예에서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확률이랑 분산인데 베르느이 분포에서는 아까 이항 분포에서는 베르느이 분포를 N번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P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총 N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NP고 PQ도, P의 1-P도 총 N개 있어가지고 이항 분포에서는 NPQ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예제를 보면은 이제 어떤 과학자가 1열로 서 있대요. 총 10명이 서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3명을 픽업하고 싶어요. 3명을 픽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픽업해야 될까요? 일단은 10명을 쫙 줄 세웁니다.
10명을 줄 세우고 10명이 어디든지 갈 수 있겠죠. 왔다 갔다. 그러면은 10명을 줄 세울 때 팩토리아. 또 저희가 3명을 선택하는 애들은 3명이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왔다 갈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3 팩토리아. 그리고 나머지 7명 줄 세워주면 10 팩토리아 10 팩토리아를 3 팩토리아 7 팩토리아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표현은 이런 식으로 하고요. 방금 말한 팩토리아가 어떤 의미인지 방금 말한 거고,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많이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컴퓨터에서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보면은 일단 이 부분은 모르셔도 돼요. 이 부분은 모르셔도 되고, 아까 공식에서 보면은 10팩토리아를 3팩토리아, 7팩토리아 나누고,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0.89% 확률이고 가입한 사람은 0.11%, 0.11%라고 했어요. 근데 3명이니까 여기다 3을 붙여주고 7을 붙여주고 x, n-x. 사실 이것도 그냥 숫자만 입력하면 되는 거라서 크게 뭐 문제 풀 거 아니면은 엄청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부분은 이번에 10명 구하는 건데, 10명이니까 20명 중에서 20개의 코인 중에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뒀고요. 그리고 평균은 0.5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면이 10번 나온 건 몇 번인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20팩토리아, 총 20개 있으니까 20팩토리아 두고 10팩토리아로 나누고 또 10팩토리아 나눠서 구해주면은, 그러면 10보다 작은 거는 지금까지 구했던 거를 그냥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전부 다 더해주면 그럼 아까 구했던 거는 그 총 동전이 20개였죠. 동전이 20개였고 확률이 0.5였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그래프는 뒤에서 한번 다룰 거라서 좀 중요한 그래프예요. 종 모양을 갖고 있죠. 이런 거를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 뒤에서 조금 살펴볼게요. 이거는 그리고 혹시 이거 좀 풀어서 보셨을 때 마음이 좀 불편하시지 않았어요? 이거 봤을 때 저만 그랬나요? 사실 이거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문제가 굳이 따지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룰렛을 하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이거 룰렛을 모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거는 빨간색 검은색, 초록색깔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4항분포라고 2항분포의 확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38 다 더하면은 38이죠. 근데 여기 18, 여기 18 했는데 아까 P하고 1-P 하면은 더하면은 1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2가 빠졌어요. 보시면 36이에요. 더하기. 왜 그럴까요 이게? 자,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를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랬더니 룰렛을 할 때 0은 다루질 않는다고 하네요. 0을 0에다가는 배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0을 그냥 빼두고 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교수님 처음에 다항분포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 다시 보시니까 룰렛은 0에는 배팅을 못한다고 해서 2항분포로 표현했다고 하네요. 이건 좀 가로막기 문제. 네,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다음으로는 포화성 분포요. 이름부터 어려워요. 포화성 분포. 포화성 분포는 이렇게 x 팩토리아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 람다의 x 승 써 있어요. 람다가 뭐고 x가 뭔지 되게 어려워요. 근데 포화성 분포는 별게 아니고요. 사실 포화성 분포도 평균하고 분산을 증명할 수 있는데 그걸 제가 넣었다가 뺐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포화성 분포가 언제 사용하고 왜 사용하는지, 람다가 어떤 의미인지 정리를 해봤어요. 포화성 분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 횟수를 나타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전화 상담원이 있어요. 그래서 1분에 평균 3번의 전화가 온다고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람다, 즉 단위당 평균 발생 횟수는 1분당 3회고, 거기서 2분당
다섯 번의 전화가 올 확률은 이런 식으로 어떤 주어진 단위 시간이나 단위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의 횟수를 확률 변수로 쓰는 거예요. 방금은 단위 시간을 확률 변수로 썼는데 이번에는 어떤 도시에 게임 중독자가 마을에 1000명당 1명 있다고 하면은 0.001이 바로 람다가 되는 거죠. 네. 문제를 보면 네. 그런 시간당 발생하는 것이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면 이렇게 가정이 되는데 네. 그게 따르는지 안 따르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해요? 그거는 일단은 따른다고 보고 푸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엄밀하게 해야지 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른다고 정의를 하는데 실제는 이렇게 그 상황에 보면은 언제 사용하는지 보고 적절한 분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른다고 문제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네. 이런 이벤트가 효과성 분포를 따르는 걸로 봐야겠지 않을지에 대한 기준이 기준은 바로 그 계산하는 사람의 가정이에요. 통계학은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정규 분포를 하는데도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들이 이미 다 성립한 상태다라고 하고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런 다음에 했는데 아니네 하면은 이번엔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다른 걸로 다른 정규 분포나 포화성 분포와 비슷한 뭐 지수 분포 이런 식으로 다른 분포들을 사용하는 거죠. 사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포화성 분포랑 지수 분포랑 약간 역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생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분포는 분포끼리 다 영향을 받고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항 분포에서도 포화성 분포로 또 근사를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웃기죠?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가정이 붙어요. P가 굉장히 작을 때, N이 엄청나게 커졌을 때, 그리고 NP가 람다를 따를 때 이런 경우에 포화성 분포를 한다고 하니까 되게 특수한 경우죠. 근데 뒤에서 보겠지만 사실 이렇게 근사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뒤에서 그거는 제가 왜 그런지 다뤄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뭐 이렇게 N이 점점 커지고 P가 되게 작아졌을 때 이렇게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포화성 분포는 아까 동모형처럼 정규분포의 동모형처럼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점점 올라갔다가 바로 하는 이게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이런 거를 포화성 분포라고 해요. 다음으로는 연속 확률 변수예요. 연속 확률 변수는 아까 말했듯이 그 인테그랄로 적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보시면은 10에서 14까지 x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면 그냥 이 분포를 적분해버리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또 10 이하일 확률은 그러면은 이렇게 적분해버리면 되고요. 또 20보다 작은 확률은 하면 또 20까지 적분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확률을 확률 밀도함수라고 부르는데 네, 그냥 이걸 확률 밀도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거는 균일분포라고 하는 건데 자꾸 분포가 많이 나와서 헷갈리실 텐데 그냥 이거는 어떤 예를 들자고 하면은 예를 들어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60분 동안 60분에 제가 1시간 60분이잖아요. 근데 10분에서 20분 간격이면 무조건 버스가 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무조건 안 와요. 그리고 이전에는 20분 넘으면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버스가 계속 균일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균일분포라고 합니다. 또 똑같이 적분은 이렇게 이거는 그냥 그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겠죠. 균일분포는 그 다음 이건 제가 무점이라 그냥 똑같은 거고 다음에는 아까랑 비슷한 건데 10에서 14까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데 또 다르게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완전히 14까지 다 구한 다음에 10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다음은 누적 확률 함수, 누적 분포 함수예요. 근데 누적 분포 함수도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왜냐면은, 14까지 구하면 14까지 더해버리면 돼요. 덕분을 해서. 근데 누적 분포 함수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수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 게, 이게 더, 네, 이게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마이너스 10까지는, 여기 마이너스 10은 없죠. 그러니까 확률이 0이에요. 그래서 8까지 왔을 때 0.25. 이만큼이 0.25고, 10까지 왔을 때, 계속 누적되고 있죠. 여기 0.5. 그리고 12까지 왔을 때, 계속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70, 0.75. 맨 끝까지 왔을 때, 다 더하면 1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을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거랑 여기까지 한 거. 그리고 이거는 뭐 다양한 게 풀 수도 있는데, 전체를 다 더하면 아까 1이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1에서 여기 11까지 되면 11보다 큰 게 나오겠죠? 아니면은 11부터 20까지 다 덕분을 해버릴 수도 있고요. 다음에는 중심 극한의 정리인데, 이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정규분포를 먼저 배우고 이걸 배우는데 이게 먼저 나와 있어가지고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이 4명 있어요. 그리고 이 스토어 상점에 사람들이 방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방문하는 분포가 다 달라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또 달라요. 분포가. 여기서 사람들을 다 빼오는 거예요. 표본들을 여기서 빼오고, 여기서도 빼오고, 여기서도 빼오고, 얘도 빼오고, 다 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건데, 이렇게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건데, 정규분포는 자연에서 굉장히 많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날씨 같은 것들도 정규분포를 따르고, 정규분포는 자연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신기한 분포고, 통계학에서 제일 중요한 분포라고 할 수 있는데, 동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정규분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보시면은, 아까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엄밀하지 않겠지만, 아까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표본이라고 부어보는 거예요. 이게 좀 하나씩 이렇게 부어보시면 이제 나중에 이런 얘기는 이런 동그라미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게 웃긴 게 n이 n, 그러니까 이 표본들이 되게 많을수록 더 종 모양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방금 내용을 아까 중심 극한의 정리에서 봤듯이 그 이 구슬 하나하나를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엄밀하진 않겠지만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각각 여러 가지 분포가 있어서 이렇게 빼온다고 생각하신 다음에 한 곳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은 네. 상점에서 사람이 돈을 쓰는 패턴인데 네. 그리고 우주의 법칙이 저기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돈을 쓰면은 많이 쓰는 구간이 종류가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분포. 자연의 법칙이에요. 네. 아까 얘기해서 X축, Y축이 뭐거든요. 그러니까 Y가 아까 지출 비용이고 Y가 사람 숫자고 X축이 달라요. 아, 네. 지출 비용. 네. 그래서 정규분포는 이런 식으로 종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정규분포는 되게 사람들이 많이 외우는 공식인데, 수식인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시그마와 뮤. 아, 지금 여기서는 뮤 콤마 시그마를 따른다는 건데, 만약에 나중에 뒷부분에서 나오겠지만 Z로 정규분포, Z로 표준화를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n은 0,1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0이 돼버리고 이게 1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포들이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일단은 첫째, 정규분포는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평균에서 이쪽 0.5, 이쪽 0.5 이런 값을 갖고요. 그리고 아까 분산에서 봤듯이 분산이 클수록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좀 잘렸는데 정규분포에서 이 3시그마가 가지는 의미는 이 3시그마 밖에 있는 것들은 어떤 이상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대통령의 오바마가 40대 대통령 됐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역대 대통령이. 근데 역대 대통령의 40살이 과연 이상한 건가 아닌가 구분할 때 구분을 하면은 정규분포를 그래서 확인해 보면 한 이 부분 안에 속해요.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근데 오바마는 되게 젊은 나이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 이상치 값이다라고 저희가 뭐라고 하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상치 값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구해보면 이상치가 아니다. 그리고 이 시그마를 넘어가는 거는 unusual한 값이라고 말하는데 이상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상치를 조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PPT에서 나타난 그 중심 극한 정리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걸 좀 한글로 바꾸면은 이 부분이에요. 임의의 분포에서 랜덤한 표본을 뽑으면은 정규분포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나타날 테니까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n이 점점 커질수록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요. 네,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조금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 한다고 했어요, 아까. 근데 근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번 그래프로 볼게요. n이 1일 때 p가 0.5, 확률이 0.5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n을 한번 늘려볼게요. n을 늘리면은 점점 정규분포 모양이 되고 있어요. 더 늘려볼게요. 더 이제 동모양이 됐어요. 정규분포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통계에서는 수능 가정들이 되게 많은데 수능 가정들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수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따로 설명 안 해주고 이렇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항분포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아까 n 크기하고 p, nq가 모두 5보다 크고 크다면 정규분포의 근사가 무난하다. 라고 했고 p가 0.5에 가까울수록 정규분포의 근사가 정확하게 된다. 이 정확하게 될까가 무슨 말일까요? 근사된다는 건 종모형인 거 알겠어요. 근데 근사가 정확하다 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은 확률이 좀 적죠? 0.4예요. 0.5에 근접하지 않았죠. 근데 0.5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데 확률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항분포, 아까 보시는 이항분포로 계산하면은 값이 36.64%가 나와요. 그 7에서 9까지 속해 있을 확률이. 근데 이항분포로 근사하게 되면은 이항분포를 정규근사하게 되면 24.1%가 나와요. 어떤 게 정확할 거야? 이항분포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근사를 했기 때문에 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학자들은 어떻게 했냐? 바로 연속성의 수정이라는 걸 했는데 연속성의 수정이라고 하면 36.25% 둘이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이거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크게 어렵잖아요. 원래 표준화를 할 때 이 0.5가 없다고 생각해볼게요. 표준화를 뒤에서 배우겠지만 그 0.5가 없다고 생각하고 플러스 0.5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 A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를 나눠주면 정규분포가 평균이 0이고 그리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가 나타났는데 연속성의 수정은 그냥 여기다 0.5를 빼주고 0.5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걸 왜 0.5 더해주냐? 그거는
통계학자들이 정한 거예요, 정한 거. 따로 뭐 공식 같은 거 없고 이런 것들을 해보다 보니까 0.5가 가장 적합한 숫자구나 해가지고 0.5를 넣은 거라서 크게 증명 같은 거는 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이상입니다.